안녕하세요. 발음게임 틀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공격해요. 그 점을 이용해서 오늘은 몬스터 함정을 만들어 볼게요. 게임 모드는 서바이벌,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설정해 줄게요. 모든 플레이어에게 적용해 주세요. 친구들을 텔레포트하는 코드블록을 꺼내주세요. 상대 좌표를 쓰면 내가 있는 위치 주변으로 텔레포트 되니 꼭 절대 좌표를 씁시다. 이번에는 몬스터를 함정으로 텔레포트 해볼게요. 똥멍충이 몬스터, 후후후, 나의 함정에 걸려들어라, 후후후. 어라, 플레이어만 텔레포트 되었습니다. 아하, 주변에 북극곰이 없어서 그렇군요. 먼저 북극곰을 소환해줘야겠네요. 함정 주변에 북극곰을 소환해줄게요. 함정 넓이가 좁아서 10마리 정도만 소환해도 될 것 같아요. Y좌표를 10 이상으로 하면 애써 소환한 몬스터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함정을 해제하고 다시 평화로운 모드로 돌아가게 합시다. 눈눈한나. 난이도는 평화로운 서바이벌 모드에 있는 플레이어를 크리에이티브로 설정해줍니다. 먼저 북극곰을 소환해야겠죠? 북극곰 소환. 짜란. 함정 발동. 헐, 북극곰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네요. 뭐지? 죽었다. 똥멍충이 북극곰, 콜라를 줘야 되나? 에잇, 얼른 함정을 해제해서 퇴출합시다. 함정 해제 코드 발동. 휴, 다시 월드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몬스터 함정 만들기 성공.